할부들이 원했던 능유 아줄렌 마켓 시작합니다. 관리의 날에 이 아줄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한국에서 판 아줄렌의 최고치를 판매했대요. 심지어 살구들이 달려가서 능유 대표님한테 소설이랑 마켓 좀 해달라 DM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출발! 이벤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퀴즈 나갈 거예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능유의 베스트셀러 아이크림이죠. 펩타이드가 무려 54.5%가 들어간 고함량 펩타이드 스파 아이크림 10만 5천원인데요.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공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난리, 마고로비, 리안나, 페리스 힐튼이 직접 쓰는 제품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산소를 유해성분하고 같이 주입시키는 거예요. OMG 세트라고 해서 물광, 탕후루광이 정말 고급스럽게 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같이 가는 구성. 가격이 41만 1000원인데요. 구매왕 한 분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드리는 선물.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 매장 갔는데 예쁜 제품이 있길래 사갖고 왔거든요. 섹시하고 예쁘죠?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클러치입니다. 되게 가볍고요. 사이즈 적당하고 외출하시기 딱 좋은 안쪽도 넉넉해요. 옐로우 컬러.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네 분께 가요. 두 명, 두 명. 구매 인증 번호 있죠? 이 영상 밑에 남겨주세요. 예쁘다. 르뮤는 화장품의 영역을 좀 넘어섰어요. 성분의 원재료, 그리고 함량, 즉각적인 효능과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거의 생명과학 수준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뭘 연구하는 곳이냐면 암세포, 펩타이드 전달 물질 이런 곳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건 정말 저한테 있어서 눈을 너무 많이 높여준 제품이에요. 아줄렌이 6만 ppm, 독일산으로 콜라겐에다가 리포조마시킨 히알루론산까지, 그리고 pH까지 맞추기 위해서 알지닌 성분, 정말 성분을 배워보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요즘에 자외선이 정말 세요. 곡식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자외선에 회복할 때 좁쌀, 만성 홍조, 피부 재생, 진정. 아줄렌. 아줄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런 연구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1800년대부터 생약 성분을 써있던 카모마일 100kg에서 한 방울 나와요.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넣었다고? 요즘 같은 때 환절기에 매일 쓰시면 좋거든요. 얇게 바르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닦아내는 제품인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쓰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얇게 발라요. 어제도 이러고 잤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좀 말라요? 아니요. 마르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아줄렌 같은 경우는 성분의 특성상 낮보다는 밤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외선에 민감한 성분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쓰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레이저를 받았는데 엄청 벌집처럼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는지 연고처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열을 가라앉혀주면서 홍조라든지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하신 분들 계시고 이 좁쌀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환절기에 그런 분도 진짜 추천이에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드세요? 두껍게 바르고 20분 정도? 근데 더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마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껍게 발랐을 때는 기기를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좋은 성분을 흡수 모드로 해서 계속 돌려주세요. 일반 젤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젤로 쓰시는 게 되는 거죠. 피부가 그 탱탱하게 탁 차오르는 느낌. 이 아줄렌 성분이 속 건조를 정말 잘 잡아줘요. 기기를 돌리시거나 20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신 다음에 부드러운 타월이나 해면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좀 번거롭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그대로 흡수시켜도 되는 제형이라서 그래요. 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깨끗해진 느낌. 깨끗해졌는데 그 안이 찬 느낌. 이게 바로 아줄렌의 느낌. 그냥 아줄렌은 정착하셔도 됩니다. 어떡해. 목욕에서 나오면 뽀얘지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줄렌이 하얘지기도 하나? 왜냐면 쿨링 효과가 있어서 온도를 확 낮춰주잖아요. 리포좀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 보니까 수분이 차 들어가니까 환해지는 게 있는 거죠. 이 제품 평생 쓰고 싶습니다. 전해질 미스트 갈게요. 처음에는 너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어요. 저는 아줄렌만 살 생각이었거든요. 궁금해서 사봤다가 빠져버린 제품인데 아줄렌하고 궁합이 좋은 데다가 이 제품 단독으로 써도 너무 좋고 혹시 미스트를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건 미스트가 아니라 전해질 용액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건 체액 속에 있는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이 없으면 내 안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전달을 해서 내 피부를 뭐 새로 재생을 시켜라 뭐를 해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이 전해질 미스트, 전해질 스킨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죠. 500만 병이 팔렸으니까 이건 몸까지 쓰셔도 됩니다.
시큼한 향이 나요. 전해질 특유의 그 냄새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끈적이지 않아요. 착하고 먹어 들어가는데 피부에 수분이 찼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르뮤에서는 정제수를 안 써요. 정제수라고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화장품 표기법상 이온수를 정제수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쌀겨수, 사과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정말 뭘 이렇게까지 화장품을 만들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라서 화장할 때 뭐 화장을 잘 먹어줘요, 막 예쁘게 만들어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피부의 밸런스를 딱 잡아주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안 맞는 이유가 내 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거나 면역이 떨어졌거나 환절기거나 그런 걸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밸런스가 딱 맞아지면서 트러블성 여드름 피부에 와 간증이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실험실에서 나온 것 같은 병이다. 이게 뭐냐면 바르는 각질 제거 앰플이에요. 원래 각질 제거는 닥토를 하거나 자극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면서 각질 제거가 자연스럽게 되는, 죽은 세포를 자연스럽게 탈락시켜주면서 보습을 채워주고 항노화까지 관리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아하의 일종이긴 한데 만델릭 에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아몬드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맑고 투명한데 보습감이 정말 좋고요. 우리가 항노화라고 하는 건 주름이 생기거나 변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 만델릭 에시드.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 많이 쓰는 성분. 자극이 적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효과도 정말 좋아요. 원래 살리신산 성분을 많이 쓰거든요. 좀 자극이 있긴 하죠. 저도 살리신산 성분을 정말 심하게 뭐가 났을 때 아니고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죽은 세포를 떨어뜨려주고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네. 보습감 느껴지죠? 이게 보습감이 엄청나. 이것만으로도 각질 제거 성분은 완전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이 안에 히알루론산도 당연히 들어가고 알파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도 또 들어가요. 얘를 쓰고요 그 어떤 걸 먹여도 그냥 촥 하고 붙어요. 화장 뜨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환절기라서 각질 다 올라있고 안 떠요. 광 없는 분들 푸석푸석한 피부 추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스페셜 구성으로 가지고 온 게 세 가지를 썼을 때 스파 에스테틱 관리 그대로가 되거든요. 어떻게 쓰시냐면 세안을 하고 나서 미스트를 먼저 뿌리세요. 그리고 각질 제거 앰플을 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스트를 쓰셔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줄렌 쓰시죠. 세 단계만 해보셔도 말하지 않을게요. 제 피부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아이크림 보여드릴게요. 절대 많은 양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눈가에 쓰시는 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조금 쓰셔도 돼요. 완전히 고농축 펩타이드예요. 진짜 이렇게 뿌려만큼 콩보다 작은데? 다섯 개의 안정화된 펩타이드가 들어가는데 이 펩타이드 중에서도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주름과 탄력에 관여할 수 있는 펩타이드의 조합. 여기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색깔이 인공색소 안 들어가고 바카바 열매 오일, 쿠쿠이 나무씨 오일 색깔이에요. 이런 성분도 배합에 잘 안 쓴단 말이죠. 몰라서 못 써요. 안정화시켜서 이 안에 넣는 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54.5%가 말이 되나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성분까지 다 하잖아요. 65%예요. 정제수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 색이 안 남고 싹 들어가서 피부 미쳤다. 와 정말 저 이 제품 써보고 기절했어요. 다크가 커버가 되면서 주름까지 싹 메워지는. 네, 쏙 들어간다. 바르고 나면 없어지네요. 네, 색깔은 다 없어지고 눈가가 얇거나 까치발 주름부터 시작해서 저도 눈가 주름 좀 한 눈가 주름 하죠. 이런 분들은 아이크림을 고르시려면 눈가가 워낙 예민하고 자극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성분이나 쓰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크게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헐리우드 동신 뉴스. 요즘 그 핫하다는 뷰티 디바이스 에어건인데요. 그냥 주입식이에요. 초미세 입자로 산소와 함께 유효 성분을 주입시키는 인퓨저입니다. 산소 테라피라고 해서 실제로 에스테틱에서 이 제품을 쓰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30만 원 가까이? 테라피 받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OMG 세트라고 해서 오마이글로우 세트. C타입으로 충전이 다 가능해요. 액티베이터랑 이 글로우 세럼을 넣을 건데 여기에는 광채 탄력 성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펩타이드가 10만 ppm 들어가요. 여기도 뭐 트란스아민 에시드, 광채를 위한 성분들, 미백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한 반 정도 액티베이터를 넣어줘요. 그리고 앰플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정도.
정제수를 안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온수를 쓰거든요. 일반 정제수는 분자량이 크잖아요. 근데 이온수기 때문에 분자량 자체가 일단 작아요. 헐리우드 스타들은 몸 전체에 한다고 합니다. 완전 초미세라서 산소랑 같이 완전히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피부 속까지 침투되는 느낌이 드는데, 리안나나 마고로비가 레드카펫 서기 전에 그럴 때 이걸 써주고 하면 탱탱하게 광채가 타오르면서 화장이 정말 잘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고 싶다. 같이 쓰자, 나도 리안나 쓰는 거. 아, 이 제품은 참 있으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세트가 정말 잘 나갔대요. 가격이 좀 고가이기도 해서 이 제품 저희가 정말 어렵게 구매한 한 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나 지금 찍는 동안 피부가 좋아졌어. 르뮤입니다. 마켓은 5일간만 열어드리고 르뮤 홈페이지에서 열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퀴즈 나갑니다. 외과 수술할 때 심장을 담궈놓는 용액, 그게 전해질 용액이에요. 르뮤 대표의 남편분이 박사님이세요. 이 밑에 꼭 댓글로 구매 인증 해주시고 퀴즈 정답 풀어주세요.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 안녀. 아니야, 탈구들 안녕.